품종이 다른 건데. 자, 감자 씨. 작년에 수확한 거. 감자. 찌글찌글 해갖고, 저건 근데 싹이 길렀네? 싹이 난 걸로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감자 씨. 작년에 싹이 이만큼. 작년에 싹 이만큼 난 걸로 해갖고 다 심은 거야. 너무 이제 안 잘라가지고, 가지가 많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잘라내야 돼. 이게, 이거 누나가 준 감자 씨. 아니야, 우리 작년에도 이렇게 두 개였어, 누나가 준 게, 그치? 어? 어, 근데 좀 이상하다? 근데 감자 안에 왜 이런 게 또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감자가 있어. 감자 안에 또 감자가 달린 거야? 그렇지, 감자. 어머, 너무 웃긴다. 약간 신기한데? 이거 작년하고 또 다른 건데? 안 돼, 다 심어. 감자씨, 자가종구 생산. 4월 2일 감자 농사 준비. 작년에 싹이랑 감자를 심었는데 풍년이었다. 그리고 싹이랑 감자에서 싹을 좀 잘라내고 심었더니 막 이상하게 미친 듯이 몇 개씩 줄기가 올라와서 올해는 대장님께서 감자를 싹을 다 떼내고 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올해의 목표, 감자 100kg. 감자 100kg 해서 20kg씩 나눠 먹을 계획.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노력해 볼 거다. 감자 파종 준비. 감자밭 골파기. 두 줄로 심을 계획이다. 올해 목표, 감자 100kg. 비멀칭으로 노지 감자 재배하기. 감자 골파기는 두 줄로 했고, 골은 좀 깊게 파서 감자를 깊이 있게 심으려고 한다. 두 줄로 심고, 그리고 올해는 끝까지 감자가 자랄 때까지 두지 않고 열리는 대로 조금 조금씩 따서 먹을 생각이다.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니까 감자 먹고 싶어도 참아야지 되고, 그래서 어차피 먹자고 하는 거니 열리는 순서대로 감자를 수확해 먹어야 되겠다. 일단 심지도 않았는데 먹을 궁리부터 하는 마마키. 그래도 나는 감자 농사를 성공할 거야. 감자 골파기 과정 기록. 파종 준비. 베노란 소독약을 넣고 감자 씨앗을 소독합니다. 자, 감자는 꼬맹이들 통감자로 해서 심을 계획이고, 이거 안쪽에? 응? 다 큰 거 통감자를 넣을 거야? 일단 이거 통감자라고, 좀 큰 거는 좀 박아놓으면서 더 샀어. 그런다고? 자, 그러면 소독약을 해놓은 순서대로 감자를 심어야 되겠다. 감자 파종 준비. 제가 먼저 심겠습니다. 간격을 작년하고 똑같이 할게요. 28에서 30. 예, 알겠습니다. 감자 파종 시작.
커피를 하고 해. 감자 씨앗 파종후 흙 덮어주기. 깊이 있게 심었고 흙을 덮어준다. 이렇게 하면서 감자 두둑을 점점 높게 올려주면 된다. 가운데다가 무로수를 할 거고 우리가 직접 심었던 감자를 씨앗으로 사용한다는 거에 의미를 둔다. 형님이 주신 감자는 삼척 수미 감자. 아주 삶았을 때도 맛있고 음식으로 조리했을 때도 식감도 좋고 영양가도 많아서 감자의 수확량이 기대된다. 깊이 있게 했는데 또 비가 오고 하면 흙이 또 내려가서 항상 저렇게 올려주면서 작년에도 이렇게 하면서 두둑을 높게 해줬다. 감자는 생육기간이 짧아서 밑거름만 잘해도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고구마는 재배해보지 않았고 감자는 세 번째? 잘 됐으면 좋겠다.
감자밭 물 호수 연결. 작년에도 저거 사서 했니 효과적이었다. 물 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대략적 효율적으로 농사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좋았다. 문제는 우리가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길이를 체크를 안 해놨다. 그래서 우리 대장님이 지금 호수를 이거를 주셨다 저거를 주셨다 열심히 하신다. 자, 나는 오늘의 내가 할 일 감자는 함께 심겼으니까 끝냈고 여기서 완료.